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트로트 영웅 임영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트로트 영웅 임영웅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최근 프로축구 시축자로 나서면서 코로나 관중수를 기록하는 등 큰 화제를 낳았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프로축구에서의 임영웅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임영웅 씨가 시축자로 나선 FC 서울과 대구 FC 경기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임영웅 씨가 특별히 부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팬클럽 영웅시대에게 하늘색 옷을 피해달라고 한 건데요. 영웅시대의 상징색이 하늘색이지만 상대팀 대구 역시 하늘색이 상징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암 구장을 찾은 대구 팬들은 좀 아쉬워 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영웅시대이자 고향팀 대구 FC를 응원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내일 콤구장인 DGB 대구은행파크 일명 대팍에서 영웅시대가 직접 응원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요. 대구 서포터즈인 그라지에가 대구 영웅시대가 연락을 취한 것이 전해지면서 알려졌는데요. 그라지에 회장에 따르면 영웅시대가 기왕이면 함께 응원하고 싶다고 해서 서포터석 가까운 S성 예매를 안내했고 응원과도 미리 보내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대구 영웅시대가 중요한 응원복장 문제도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라지의 회장은 영웅시대의 상징색이 대구 상징색과 같은 하늘색이더라. 임영웅 굿즈도 괜찮냐라고 물어봐서 당연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다며 웃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임영웅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진해서 K리그 경기 시축에 나선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시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구단 측에 제의를 해서 이렇게 시축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뭐 축구 발전에 기여를 하는 뭐 이런 것보다도 저희 팬들과의 이 봄나들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축구장에서 만나면 수많은 분들과 함께 뭔가를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먼저 제가 시축을 제안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선물은 그 사인 유니폼이었는데 뭘 대단한 걸 할 것처럼 막 기사가 나가지고 급하게 하프타임 쇼를 준비를 했죠. 네, 이렇게 축구에 진심인 임영웅 씨인 만큼 팬들도 프로축구에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FC 관계자도 영웅시대 팬들이 서울전 관람에 그치지 않고 다시 경기장을 찾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런 영웅시대 효과가 전 구단에 나타날 수 있다. 임영웅 씨를 K리그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게 좋겠다는 희망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